하우스에 물 주려고 하우스 문을 열어보니 하우스 온도가 지금 35도랍니다. 그래서 문은 활짝 열어놓고 동백꽃 구경하며 이제 싹들이 엄청도 많이 났습니다. 무슨 싹인지 이렇게 다 나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뿌려놓으면은 요거는 재료는 씨앗을 뽑으려놨더니 12개 중에서 1, 2, 3, 4, 5, 12개 중에서 6개밖에 안난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거는 나고 안 나는 건안 나고 그랬습니다. 할미꽃이 엄청도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호박모종이랑 오이모종이랑 쑥쑥쑥쑥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먼저 찍고 이제 하우스에서 물주기 1시간 할 것이랍니다. 놀면서 오늘 날씨가 엄청도 따스합니다. 완전 여름 날씨 같습니다. 바람도 한점안 불고, 요거는 단풍 색깔은 죽은 나무랍니다. 근데도 색상이 예쁘게 보입니다. 와, 날씨 좋고, 집콕하면서 노는 거 엄청도 좋아요. 할미꽃 구경 시켜드릴게요. 이쪽에 할미꽃 단지로 만들었는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1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더니 요거는 작년에 호호호호호호호호 1분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러다가 하도 찍을 게 많아서 오늘은 7분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집콕하면서 평일 미사도 유튜브로 드렸고 엄청도 좋아요. 비대면 미사로 미사 참여는 하였습니다. 요즘 완전 직장 안 다니고 그러니 그래도 좋습니다. 성모님께 기도도 하면서 이제 싹들이 제법 엄청도 많이 났습니다. 희양목에 노란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완전 꿀벌들의 잔치랍니다. 엄청도 좋아요. 성모님 오늘 목욕시켜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요거 핸드폰에 영상 찍고 성모님 목욕시키는 날입니다. 깨끗이 목욕시켜 드리겠습니다. 희생이로. 오늘의 희생은 성모님 목욕시키는 날.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면서 7분 영상 찍으며 찍고 나서 성모님 목욕시켜 드릴 것이랍니다. 목욕시키는데 한 3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제법 이제 복숙초 꽃도 예쁘고 히아신스 꽃이 요렇게 예쁘게 집에서 꽃 구경은 실컷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꽃 구경하는 거 괜찮아요. 우리 전자전고 온도는 지금 2.0도랍니다. 삼목성 또 찍고 이제 진달래꽃이 제법 예쁘게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까지 왔는데요. 크로커스 구경 하세요. 크로커스 엄청 대 예뻐요. 집에서 이렇게 꽃 구경하는 시몬보 화이팅! 크로커스도 찍고 이제 목단 이제 싹이 이만큼이나 올라왔습니다. 엄청도 많이. 그리고 복수초 꽃은 아직도 이렇게 엄청 이쁘게 피어 있고요. 이제 금낭아싹이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야 한박 싹도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일 많은 게 그래도 자객 한박 꽃이랍니다. 방풍나무 싹서부터 이쪽으로 온갖 싹들이 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냉이 캔다고 그리고서는 쿡쿡 눌러나갖고 야생화 심어놓은 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게 순식간에 냉이 캐가면 다른 것까지 다 사라진답니다. 이쪽에 크로커스 꽃도 구경하세요. 예쁘죠? 요게 바오쌤이 농원이랍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이제 수선화 꽃이 제법 필라고 봄을 잡습니다. 요게 한 송이가요. 한 송이를 심어놓으면은 한 3, 4년 되면은 열 송이로 수선화가 퍼지는 거랍니다. 엄청도 많이 퍼지죠. 요거 한번 사다가 심어보세요. 그리고 10년 후에 보세요. 엄청도 많이 퍼지죠. 목단꽃, 목단나무가 쑥쑥쑥쑥 자라더니 이제 조금 있으면 꽃도 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바오스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가 노는 게 뭐냐 하면요, 잡초 뽑아주는 거랍니다. 이제 브루벨리도 싹이 이제 제법 나는데 이게 순식간에 꽃이 피어요. 명이나물 다 찍고 오늘의 7분 영상은 집에서 집콕하며 즐기는 시간이랍니다. 명이나물 찍으며 찰컥 인증샷 하였습니다.